한번 수종이가 우리 엄마 생일이라고 영상을 찍어줘. 어? 와. 너무 축하드립니다. 근데 앞에 아까 춤 있지? 어. 달아 달아. 서울까지 불러주셨어 이렇게. 그 하는 얘기지만 이벤트라는 게 아주 작은 것에 감동을 하거든. 그래서 가사 그나마 애우는 게 달타령 노래를. 어, 달아 달아.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어머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예, 어머니 다랴다랴 달리나랴 이태백이 놀던 다랴 정월에 뛰는 저 달은 새희망 주는 달 2월에 뛰는 저 달은 동동주 이렇게. 아... 엄마가 진짜 좋아하셨지 그거 보고. 엄청. 그 옆에 그걸 보고 계신 아버지는 어땠어? 아버지는 어땠냐고? 짜증나지. 아빠가 설 자리가 없네. 아버님이 삐지셨어. 아 삐지시지. 그래. 아, 그럼 좀 삐질 만도 해. 사실은 작년에 프로야구 우승컵을 들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. 그래서 우승하고 나시면 자켓, 방망이 뭐 이런 걸 선물해 주시기로 했어. 우승 기념으로. 그치. 지금까지 안 주셔. 아이고. 어, 뭐야. 우승을 해놓고. 완전히 삐지셨어. 너무 엄마가 좋아하니까. 술을 좋아하니까. 아빠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. 그럼. 아, 근데 그것도 너무 귀여우시다. 처음에 안 삐졌다 그래놓고 너도.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배우가 아니었잖아. 그치. 그래. 어, 가수로 데뷔를 하고. 강호동이 키웠지. 그러면 이게 좀 혼돈이 오나 위야? 카메라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 옛날에. 거야. 어, 옛날에. 카메라 그리고... 보고 연기하면 안 된다며. 어 연기해봤어? 드라마 했지 김수현 사단. 그럼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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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김수현 사단이야 한 작품밖에 안 했지만. 야 이제 개구리가 혀를 찼다. 다 차라 다 차라 혀 다 차라.